네, 안녕하세요. 마왕TV의 마왕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마원마켓 셀러분들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제가 판매해드릴 제품을 소개를 다음 편에 해드린다고 예고를 해드렸고 요게 제가 판매할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는 10월 15일 토요일 당산역 근처에 있는 반카페에서 단 하루 플리마켓 행사가 열립니다. 총 12분의 셀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신발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10명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제각기 본인들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제가 가지고 나갈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배 정도의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 사이즈도 있고 남성분들 신발, 옷 등등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0월 15일 토요일 11시부터 6시까지 마원마켓 놀러와 주시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주로 신발입니다. 사이즈는 남자 사이즈 265에서 75까지인데 주로 270 사이즈를 정 사이즈로 신으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신발들이 되겠고요. 소량 여성 신발도 있습니다. 여성 신발 같은 경우에는 235 사이즈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극소량 애기 신발들도 있으니까 이 가족 단위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또 경품 행사가 빠지면 섭섭하니까 소정의 상품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래플 추첨 방법과 어떠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행사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바빠서 편집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자막은 이번 영상에는 없을 거니까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요렇게 세 개가 애기들 신발이고요. 제가 애기들 신발들도 한때는 모았었는데 이 주변에서 지인들이 아이들을 한두 명씩 나면서 이렇게 선물로 주다 보니까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고 어찌됐든 아주 신생아용 조던 1 섀도우 제품이 있고요. 클랏 1 맥스 귀엽죠? 이런 신발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일상 제네랄 신발입니다. 에어맥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기 신발들이 몇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새 신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마켓에서는 데드스탁 새 신발도 있고 중고 신발도 있고 새 옷도 있고 중고 옷도 있고 뭐 고려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 새 신발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자 사이즈 230 페이즐리 에어포스 있고요. 여자 사이즈 235 조던 1 미드 제품 있고요. 역시나 235 사이즈 덩크 하 유니버시티 레드 제품 있고요. 조던 1 하이 브라더후드 240 사이즈 있습니다. 좀 희귀한 제품입니다. 리복 과 BBC 빌리어네일 보이스 클럽 콜라보 제품. 요 달러 사인 좋아하시는 분들 요새 달러값 많이 올랐죠. 예, 이 신발 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렴하게 아마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에 보면 이렇게 구성품들 뭐 주걱도 있고 패키징도 굉장히 이쁘게 나온 리복과 BBC 콜라보 제품이고요. 살라이 벤브리와 뉴발란스의 콜라보 제품. 요 아이가 이제 그 호루라기가 달린 재난 방지용 등산화 느낌으로 나온 요 신발 율트 275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싶어서 샀는데 제 길이들은 너무 커서 네, 매물을 내놓게 됐고요. 뭐 꽉끈하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꽉끈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내놓게 됐고요. 코트 퍼플 덩크로우 벨레리안 블루 덩크로우 발러리안 블루 벨레리안 블루 모르겠습니다. 골든 라드 덩크로우고요. 덩크 하이 보데가 콜라보 지금 딱 가을 네, 신기 좋은 요 아이도 굉장히 매물이 많지 않은 좀 희귀한 아이인데 내놓게 됐고요. 아까 여자 사이즈 보내주셨죠. 커플 신발 가능합니다. 남자 사이즈 덩크 하이 유니버시티 레드 있고요. 바버샵 덩크로우 제품이고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역시나 지금 신기 좋은 소재 덩크입니다. 조던 1 하이 메탈릭 로즈 골드. 아, 요 아이 제가 좀 특이한 아이예요. 요 아이 제가 꽤 오래 갖고 있어요. 신어야지 안 신게 될 것 같아서 내놓게 됐고요. 조던 1 로우 뉴트럴 그레이. 뭐 커스텀 좋아하시는 분들 커스텀 하려면 요 아이가 꼭 필요한 신발이죠. 네, 뉴트럴 그레이가 있고요. 스타피쉬 265 사이즈 조던 1 로 스타피쉬 있습니다. 조던 1 하이 보르도고요. 조던 1 하이 메탈릭 골드 블랙입니다. 조던 1 하이 패턴트 브래드 그리고 조던 1 로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다이아몬드 뭐였는데 뭐 어찌됐든 껌흰 이쁘장하게 생긴 조던 1 로우 아이 있고요. 그리고 이지 요 아이 있죠. 요 아이 오렌지색이랑 파란색 요 아이 지금 새 상품이 이 아이는 제가 중고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좀 확 떨어뜨려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중고 제품도 거의 새 거 같은 중고기 때문에 이 아이도 지금 EG700 V1
굉장히 편한 아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1 제가 예전에 이 아이 리뷰를 했는데 신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등산할 때 쓰는 뭐 버클 뭐 내지는 키체인으로 사용하는 이거 탈착이 가능한 그런 스위치가 달려있는 깔끔하게 검정색 흰색의 에어포스 아이가 있고요. 미국의 편집샵 컨셉트와 에어맥스 나이키가 콜라보한 에어맥스 1 이 아이가 마일드 와일드 뭐가 있는데 이 아이는 조금 마일드한 색상 뭐 페이즐리 문양도 들어가 있고 알록달록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 제품이고 이 아이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정가보다 훨씬 이하로 제가 내놓을 예정인 아디다스 4D 제품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산 지가 꽤 됐는데 운동할 때 신어야지 하고 두고 있다가 운동을 안 해서 못 신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마 안 팔릴 확률이 높아요. 인기가 없더라고요. 안 팔리면 제가 한번 신고 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아이가 국내 출시가 안 된 SNS 미국에 있는 또 굉장히 유명한 편집샵 SNS와 뉴발란스의 574 콜라보 제품입니다. 그린 색상의 스웨이드로 주로 구성이 된 그러한 이쁜 제품이고요. 이 아이도 좀 비주류라서 판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해서 구매를 했던 이렇게 인종이라고 한국말로 적혀진 NMD 제품이고요. 베일리 그린 덩크 하이 제품입니다. 약간 이 티파니 그린 색상을 띠고 있는 검정색 에나멜 포인트가 들어간 덩크 하이 제품이고요. 보시면 좀 감이 오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보다는 조금 가성비가 있고 실제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아이들을 좀 내놔야 저는 손절입니다. 저는 비싸게 산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좀 손절된 지금 하락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아이들 좀 기분 좋게 구매하시라고 좀 고러한 아이들을 좀 많이 뽑아놨어요. 무슨 터키 그래갖고 뭐 칠면조 구이를 연상케 하는 덕하이 프로 SB 덩크 하이 제품 이것도 어디랑 콜라보였나 그냥 스페셜이었나 어찌됐든 퀵스트라이크로 나왔던 좀 리미티드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높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가격 책정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가격은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절대로 시세보다 비싸게 팔지도 않고 시세랑 같게 팔지도 않고 시세보다 낮게 판매를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사이즈 믹스가 난 에어포스 하이 유니버시티 제품인데 우먼스 사이즈로 나온 아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먼스 사이즈 반 업을 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275 사이즈인데 발볼이 굉장히 좁게 나왔다. 그래서 아마도 정 사이즈를 265 이하이신 분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에어포스 파인애플 코르크 재질로 나온 에어포스 굉장히 특이한 아이고 가격은 뭐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내놓을 생각이고요. 이 아이 뭐 유니버시티 블루 포스입니다. 고가 제품 하나 있네요. 고가 제품 사카이 LD 와플 OG 중에 하나인 이 파란색 빨간색 아이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은 신발은 저는 절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판매를 하는 이유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똑같은 아이를 270 사이즈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어놓는다 그런 느낌. 사실 뭐 마켓에서 안 팔아도 팔 수 있는데 한번 가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아이가 있고요. 프랑먼트와 나이키의 콜라보 제품 덩크 하이 이 아이도 가격이 아마 굉장히 만만할 겁니다. 네, 이 아이도 내놓게 되었고요. 이번에 나왔던 떡볶이 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아닙니다. 그 전에 나왔던 에어포스 1 오렌지 색상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11 로우 275 사이즈고요. 몇 점 몇 회 마이클 조던의 업적을 기념하는 그러한 조던 11 로우 모델입니다. 중고 제품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조던 1 로우 울프 그레이 골프합니다. 제가 한 세 번 정도 라운딩을 나갔습니다. 저는 연습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딱 세 번 필드에서 사용했던 제품 중고로 나가고요. 이쪽이 이제 중고 박스입니다. 조던 1 하이 폴른 새 제품 이 아이도 가지고 나갈 겁니다. 박스 있고요. 중고 제품 조던 4 30주년 기념 레이저 몇 년 전에 복각된 아이 아니고요. OG입니다. 2010년도쯤 나왔는데 사용감은 좀 많이 있는 저도 중고로 예전에 구매를 했던 제품 제품인데 이 아이가 사실 제가 약간 고민 중에 있긴 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쩌리 제품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사회인 야구 할 때 뉴발란스 야구와 뭐 이런 건 그냥 떨이 막 만 원
신으면 뭐 이렇게 내놓을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더 이상 신지 않는 골프화, 요 아이도 나이키 제품인데 뭐 10,000원 이렇게 쩌리 비주류 제품이 있고요. 조동원 하이 한 번 신은 볼트 제품 가지고 나가고요. 브라더훗 이것도 한 한두 번 신었습니다. 하이 조던원 하이 제품 되겠고요. 제이발 조던원 하이 한 번 신은 아이 풀 구성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중고 제품은 거의 대부분 풀 구성 박스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새 제품으로도 보여드렸던 700V1 요 아이 중고 제품도 있습니다. 조던 3 파이어웨드 아니고요. 카트리나 제품입니다. 상태 아주 좋고요. 수프림 덩크 SB 덩크 수프림 범고래라고 칭하고 싶지 않지만 범고래 비슷한 네, 수프림과의 콜라보 SB 덩크 가지고 나갈 거고요. 조던 2 멜로 요 아이도 제가 처분을 합니다. 올해 조던 2가 많이 나와서 구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처분을 하기로 했고, 한국에 출시되지 않았던 스팅워터 콜라보 SB 덩크 지퍼도 달리고 좀 재밌는 신발입니다. 요 브랜드의 수장이 대한민국 교포라는 거 알아두시면 TMI가 되겠고요. 아... 얘도 팔지 말지 좀 고민되는 아이인데, 뭐 어찌됐든 조던 3 오지 컬러웨이 블랙 시멘트 요 아이도 제가 더 이상 신지 않아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DP용으로 둔 지가 좀 됐는데 일단 가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1 로우 오지 아이와 조던 6 인프라레드 둘 다 박스 있는 아이들 중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이렇게 주로 신발들이고, 마운모자 3종 세트 스냅백 볼캡 그리고 유니버시티 블루 아이도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에서 3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컨셉이 약간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약간 팬심으로 사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죄송스러워서 세일은 안 하겠지만 배송비를 뺀 가격으로 35,000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모자들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래플 하는 방법은 각 셀러들이 이제 이렇게 생긴 래플 티켓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50,000원 이하를 구입하게 되시면 한 장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티켓을 드릴 겁니다. 뒷면을 보시면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쓸 수 있는 공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적어서 이렇게 뜯어서 하나는 보관을 하시고, 요 아이는 제 부스 마원 부스로 오시면 요 통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셀러분께서 두 장을 주실 거고요. 뭐 추가 구매할 때 5만원당 한 장씩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5개를 넣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행사가 끝날 무렵, 행사는 6시까지인데 좀 소강 상태가 되면 뭐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시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시에서 6시 정도 사이에 저희가 추첨을 할 거고요. 저희가 추첨을 할 때 현장에 계시면 바로 상품 수령을 해가시면 되고, 현장을 떠나셔도 됩니다. 없으면 뒤에다가 뭐 연락처 적어주셨으니까 연락을 따로 드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품이 준비가 됐냐, 어마무시한 건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 이 사비로 진행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좀 후원을 받고 스폰을 받고 이러면 또 좀 빵빵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소소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념 티셔츠를 만들었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행사 전날쯤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판매용으로 제작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증정용으로 제작을 해서 좀 참여하시는 셀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한 5장 정도를 경품으로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5분이 마원마켓 기념티를 네, 선물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분은 이렇게 마원모자 하나씩 경품으로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신발 행사인데 또 신발이 빠질 수가 없겠죠. 신발 경품은 제가 우리 탐사악스 형님께서 막 신어라 라고 만들어준 요 GPS 제너럴 퍼포스 슈즈 노란 아이, 요 아이는 280 사이즈이기 때문에 남자 사이즈 275 사이즈 정도 신으시는 분이 맞지 않을까. 요 아이가 경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경품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경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군가가 이 경품을 조금 후원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경품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그냥 재미로 제가 준비한 경품으로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마온마켓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